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진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 가을에는 조금만 양보하셔서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경북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워킹스루 소독기, 비대면 산업 육성, 무선 충전 실증센터. 경북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포인트 워킹스루 소독기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19 방역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장 전체가 쉬는 날이지만 곰탕 골목은 분주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장 곳곳에 설치된 방역 시스템.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워킹스루 방식의 소독기와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 상인도, 손님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지. 덜 불안하지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민원실 입구. 전자출입명부로 방문객을 관리합니다. 감염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 공공시설마다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시스템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비대면 산업 육성입니다. 경상북도가 행정전 분야에 걸쳐 비대면 산업 육성에 4,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줄자 경상북도가 차 안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마켓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와 교육, 넓게는 수출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경북도 역시 도민 안전과 일자리, 문화, 농업 등 10대 분야 75개 과제를 선정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4,5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아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경북의 비대면 산업의 성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지역 축제 취소로 판매가 힘들어진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오히려 오프라인 판매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경상북도의 비대면 산업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병주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무선 충전 실증센터입니다. 가전제품과 전기차 등 모든 사물에 무선 충전 기술을 실증하는 연구센터가 경산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사물 무선 충전 실증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 180억 원을 투입해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사물 무선 충전 실증센터를 조성합니다. 실증센터는 무선 충전 국제규격 인증기관인 기존 무선전력 전송센터와 함께 충전 기술을 실제로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무선 충전 제품의 실증과 검증 기술을 담당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지원하는 만큼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올해 안에 무선 충전 실증센터를 착공해 내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가을로 접어드는 간절기로 인해 면역력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간절기 감기 예방과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
면역력 높이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 그 첫 번째 면역력 하면 떠오르는 마늘입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마늘은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 내 활성화산소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살균과 해독작용, 항바이러스 효능으로 인체 내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죽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 마늘을 과잉 섭취할 경우 체온이 올라 몸속 장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두 번째 음식, 레드푸드입니다. 붉은 고추, 토마토, 딸기, 체리 등 붉은 과일과 채소들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A와 카로틴이 풍부해 방어력을 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 세 번째, 바로 단백질입니다. 물 다음으로 신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바이러스의 침투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코로나19 예방이 필요한 때에는 하루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물, 로열젤리, 귤,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 역시 면역력에 좋다고 하니 꾸준히 섭취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간절기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여성에 관 교육입니다. 문경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증 예방을 위해 여성에 관 교육 개강을 2주 연기합니다. 당초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교육 개강을 9월 21일 월요일로 연기되며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 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여성이용소방대입니다. 경주시에서 여성이용소방대 신규대원을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에 봉사하고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해줄 예비 여성이용소방대원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집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소방서 구조구급과 의용소방대 또는 경주소방서 안강 119 안전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이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운영 중지 후 새롭게 변신한 대구의 폐역입니다. 대구 철도 교통의 역사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기차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925년 11월 1일 간이역으로 출발해 81년 후인 2006년 11월 1일 폐쇄된 고모역은 지역민의 향수와 추억을 담고 있는 곳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폐쇄된 지 13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은 추억여행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냥 옛날 역인데 되게 안에 잘 꾸며진 것 같고 네, 그냥 애기들이랑 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뛰어놀기도 좋고 작은 것들도 잘 꾸며놓고 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옛 추억을 떠올리는 어르신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고모역. 친구들하고 소학교 다닐 때 여기 와서 내려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추억 여행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고모역 외에도 색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금강역인데요. 객차를 이용해 조성한 이색 카페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2013년 열차 카페 개장 후 잠시 발길이 끊겼던 금강역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기차 안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푸른 가을을 즐기기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금강변 쪽으로 운동을 하고 나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차를 한 잔 할 수 있다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좋은 장소죠.
금강역 바로 근처에는 연근재배단지도 있어 색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요. 푸른 연잎을 보고 있으니 피로가 저절로 해소되는 기분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쉽지 않은 요즘, 눈과 마음으로 함께 즐기시고 모두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그날 대구 폐역으로 추억 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영어교과 수업조교를 모집합니다. 융복합대학 기초학부 영어교과 수업 진행, 과제물 관리 및 시험 보조를 담당하며 근무 시간은 주 20시간으로 수업 일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모집기한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임상격리사를 모집합니다. 신경전 도검사자를 우대하며 근무는 주 6일 근무입니다. 모집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대구 직업전문학교에서 건설 근로자 취업 지원 담당 직업 상담사를 모집합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 취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직업 상담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기한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는 간절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면역력 높이는 음식으로 감기도 예방하고 코로나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